정부는 지난 10일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공급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. 그러나 안전진단을 사업 진행의 어떤 단계에서 하느냐에 순서만 바뀐 거라 재건축 성사 보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재영 기자입니다. 정부가 일시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 약 일주일이 됐습니다. 준공 30년이 지났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던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었습니다. 문의는 좀 더 늘어난 건 맞는 것 같고요. 금매 나오면 알려달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. 정부가 재건축 추진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 하지만 이번에 바뀐 재건축 규제 완화 제도는 안전진단이 뒤로 밀린 것일 뿐 없어진 건 아닙니다. 지금까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선 안전진단을 가장 먼저 통과해야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사업계획 인가 신청 전까지만 받으면 됩니다. 즉, 재건축의 마지막 단계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안전진단에 막혀 결국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안전진단이 아예 폐지됐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.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이 무산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있는 만큼 안전진단 평가 항목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.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재건축 추진 단계에서 안전진단 절차가 여전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추후 안전진단의 평가 항목과 배점이 수정 또는 보완될 것. 앞으로 노후도가 충족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는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.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안전진단에서 결국 재건축이 무산될 수도 있어 반쪽짜리 제도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.